자, 이번 영상은 왼쪽 백핸드 헤어핀, 그 다음에 2부 백핸드 푸시, 백핸드 헤어핀, 그 다음에 백핸드 푸시 연결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하고 방향 왼쪽으로 준비해주고 스타트 밟고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준비 둘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. 자, 이렇게 시범 영상 보여드렸고요. 다시 이제 스텝부터 볼 처리하는 거 다시 설명. 스텝 밟고 들어가고 마지막 볼 처리할 때 느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왼쪽으로 옮겼다 하면 방향전환 가볍게 틀어주시고, 그리고 왼발 디디면서 볼 처리할 수 있게끔 라켓면 바로 들어주시고, 라켓면은 네트 선상이랑 거의 수평이 된다는 느낌, 선상과 맞춘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. 스타트하고 왼발과 동시에 들어주고 오른발 들어서 볼 처리. 이때 볼 처리할 때 시작하신 입문자분들은 이 공을 톡톡 쳐서 넘기려고 하시는데, 치는 게 아닌 볼 끝을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볼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. 치는 게 아닌 볼 머리 끝을 가볍게 밀어서 넘겨준다,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볼 끝을 밀어주는 거예요. 절대 치지 마시고 밀어준다. 처음에는 뭐 많이 걸릴 수 있는데, 많이 걸리더라도 그 힘을 조금씩 내가 더 가볍게 민다는 느낌으로 자꾸 해보세요. 안 넘어간다고 자꾸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가볍게 밀어준다는 느낌, 손목에서 약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, 떨어진다면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볼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부 헤어핀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닌 가볍게 볼 처리하고 살짝 준비. 그 다음에 2부 상대가 또 헤어핀을 해서 살짝 네트 떴을 때 우리는 바로 공격으로 전환해서 푸시 연결할 수 있게끔 가볍게 헤어핀 처리 준비하고 라켓 들고 준비하셔야 돼요. 헤어핀 했고 가볍게 내리는 게 아닌 헤어핀 했으면은 라켓면 살짝 들어준다. 들고 오른발 디디면서 가볍게 띄워주면서, 앞으로 띄워주면서 들어오면서 푸시 그리고 준비, 이렇게 두 가지 연결할 수 있게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,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라켓 잡는 법. 제가 포핸드 편에서는 살짝 이 백핸드 헤어핀 할 때는 수직은 아니에요. 포핸드 헤어핀 쪽은 라켓면이 수직인데, 이 백핸드 헤어핀 쪽은 그냥 우리가 기본 준비 그립 하듯이 잡아주시면 돼요. 손등이 수평이 아닌 이 백핸드 헤어핀은, 그래서 백핸드 그립법도 아니에요. 이 백핸드 그립법 아시죠? 이 백핸드 그립 잡는 게, 헤어핀은 백핸드 그립 잡는 게 아닌 우리 준비 그립 잡듯이 잡아주시면 돼요. 다른 이제 왼쪽에 오는 스트로크 칠 때는 백핸드 그립을 거의 전환해서 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눌러서 잡는데, 이 헤어핀만은 힘 전달을 크게 할 필요 없이 가볍게 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 준비 그립 라켓 헤드면이 수직일 때 살짝 손등이 사선이 되게끔 잡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대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. 그래서 이 백핸드 헤어핀만 우리 기본 준비 그립, 포핸드 그립법 이렇게 잡아주시고 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백핸드 푸시 할 때는 핸들 살짝 전환하면서 이 백핸드 그립 전환하고 볼 처리. 아시죠?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, 헤어핀 할 때는 항상 좀 가볍게 잡아줘요. 공간이 있게끔. 꽉 움켜 잡지 마시고 가볍게 잡아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전환해서
백핸드 전환할 수 있게끔. 이해가셨나요? 그래서 우리 기본 준비 때부터 항상 뭐든 가볍게 잡으세요. 어떤 스트로크 하기 위해서 라켓을 가볍게 전환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우리 백핸드 처리하고 푸쉬할 때는 핸들 전환하고 핸들 백핸드 그립 전환해서 볼 처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백핸드 헤어핀 그리고 2구 바로 연결 푸시, 백핸드 푸시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많이들 연습해보시고 게임에서 써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.